네, 보이십니까? 이정표가 보이시죠? 여기는 어디냐면요. 중공역 1번 출구, 중공역 1번 출구에서 서울 국립정신병원 이쪽 길입니다. 서울 국립정신병원으로 타고 쭉 내려오다가 이 큰 사거리가 당도하기 전 골목입니다. 네, 가보겠습니다. 어디로 가는지 궁금하시죠? 네, 가보시면 아실 겁니다. 그냥 보통 거리죠? 예. 창고형, 그러니까 의류를 취급하는 창고형, 구제라고 아십니까? 구제? 예, 구제입니다. 구제라고 하면은 입다가 버리는 것을 재활용해서 다시 새 것처럼 깨끗하게 만들어서 다시 유통시키는 의류인데요. 의류뿐만 아니라 가방, 액세서리, 하여튼 사람이 착용하는 모든 것을 다 취급을 하는 그런 곳입니다. 네. 이 골목으로 쭉 들어가시면 또 왼쪽으로 새는 데가 있고요. 그쪽으로 가지 마시고 쭉 들어오세요. 여러분들 청바지 구제 많이 들어보셨죠? 네, 한참 인기를 많이 끌었던 품목이죠. 네, 지금 가시는 곳은 청바지뿐만 아니라 모든 의류를 구제로 다시 유통하는 곳인데요. 창고가 있습니다. 그 마트 옆에. 네, 다 왔네요. 네, 여기입니다. 지금 외관상으로는 이제 의류만 보이는데요. 그 옆으로 잠깐 가보겠습니다. 네, 여기 지금 여기입니다. MS 아울렛 써있죠. 여기가 창고입니다. 신발부터 시작해서 의류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품목들이 창고 안에 있고요. 창고 옆에 매장이 있습니다. 자, 보이시죠? 한 장에 3,000원, 두 장에 5,000원 해서 여러분들 앞으로 가을철에 입을 만한 옷들 진열해 있고요. 아, 예쁘네요. 웬 원피스인데. 뭐 티도 있고. 아, 이거 참 예쁘네요. 그럼 가게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. 여기 신발이 있고요. 여기 액세서리 있죠. 머리끈 이런 것들. 여기 써 있네요. 소자본 창원 문의 받는다고. 네, 여기입니다. 자, 보시는 것처럼 의류들이 쫙 있고요. 네, 의류가 쫙 있고. 저건 뭡니까? 네, 목걸이류네요. 보석류네요. 그 옆에 예, 귀걸이 이런 것들이 쭉 있고요. 예, 이거는 뭡니까? 네, 머리끈 이런 종류죠. 여기에는 신발이 있고요. 가방도 있네요. 네, 쫙 있죠. 네, 이런 가게입니다. 이 가게 전화번호만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이 명함의 장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MS 아울렛 소개를 마치겠습니다. 010-5512-6151 창고형 자율판매장 구제옷 도매 및 소매 전문. 여러분들이 창업하실 분들도 여기가 필요하시고 직접 구입하셔갖고 착용하실 분들도 필요한 곳입니다. 많이 찾아와 주십시오.